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노펙스고요. 코드번호는 025320. 현재 시각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10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현재 시노펙스가 0.5%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노펙스는 지금 이 혈장 치료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뭐 혈장 분리라든지 혈액여과, 혈액투석 적용이 되는 멤브레인 필터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연동이 돼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난주에 특히나 하락폭이 좀 컸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았나. 왜냐면 이 종목이 솔직히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슈와 수급으로 가는 건데 장이 안 좋으면 세력도 쉽니다. 장이 안 좋으면 세력도 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슈가 부각이 되면 주가는 뛰겠지만 이슈도 없었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세력도 좀 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하락을 좀 거듭했던 모습이죠. 약간 좀 과매도 양상도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또 올려놓으면서 주가가 5일선 위로 또 안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소 아쉬운 거는 지난주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 하락으로 좀 단기 추세 하락으로 좀 접어든 양상인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이 상단을 돌파를 해줄지가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이 혈장 치료 재료죠. 현재 녹십자가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연내니까 뭐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12월 중에는 이 혈장 치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결과가 조금 조만간에 또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결국에 과거에 시노펙스가 혈장 치료 딱 이야기 나오니까 한 방에 20몇 프로를 들어버리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또다시 혈장 관련 이슈가 나오거나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지난 하락폭을 또 만회해주는 단번에 이런 급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지금 아쉬운 거는 그런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5200원대 정도의 자리, 5100원, 5200원대의 자리를 돌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도 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 위로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데 다소 지금 주가가 다소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5200원짜리 5100원짜리 이 구간을 과연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조금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 분봉, 이 5분봉인데요. 5분봉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25일 날도 그렇고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고 쉬다가 또다시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분봉상에서도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어제 오전 1시간 동안에 아침 뭐 10분 만에 거의 대량의 거래량이 또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죽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동시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은봉에 뭐 거래량이 크게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뜨고 나서 이제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는 옆으로 쉬어가고 있지만 은봉에 뭐 크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단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랬을 때는 5200원 자체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5200원, 51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갔다가 또 맞고 밀려서 뭐 쌍바닥 찍는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5,100원, 5,2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이 종목은 혈장 치료 이슈 나오면 단번에 또한 15%, 20%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또 가져볼 수 있고, 5,200원까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보유자분들은 좀 보유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게 5일선이라고 하면 주가가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잖아요. 안착을 하게 되면 5일선 위에서는 얼마든지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5일선 밑에선 힘들어요. 5일선 밑에서는 급등이나 상승이 나와도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데 5일선 위로 올라타게 되면 얼마든지 급등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에서 갑자기 또 혈장치료 이슈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1-20%짜리의 급등 흐름들이 나와서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5,2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올라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6,200원대 정도 요런 자리가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이 되니까는요 일단 5,200원만 잘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6,2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은 했어도 수급적으로 뭔가 큰 이탈은 없었기 때문에요 뭔가 가격만 떨어진 거지 뭔가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진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자리를 잡고 혈장치료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부각이 된다면 얼마든지 최근에 하락을 만회해 줄 수 있는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도 차츰차츰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관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노팩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무료 추천 종목을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9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매일매일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안에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보통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8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